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제 한 해가 정리되고 있죠. 네. 이루지 못한 소원들 참 많을 거고요. 마지막 소원 빌 기회가 옵니다. 네, 12월 14일 일요일 네. 밤 9시 무렵 밤하늘에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와.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이 별똥별이 떨어진 날 중에 하루가 바로 12월 14일 밤이에요. 그렇군요. 예,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라는 별자리 근처에서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쪽 하늘을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별똥별은 사방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쌍둥이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방으로 터지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그냥 매지가이 보듯이 초점 흐리고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쌍둥이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저녁 9시 무렵이면 동쪽 하늘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쪽 하늘을 기점으로 사방에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년에 여러 며칠씩 이제 그 별똥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중에 3대 유성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이는 사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게 있고 8월에 보이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예요. 쌍둥이 자리 보통 이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혜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그 혜성의 부스러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는 혜성이 아니라 소행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소행성에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았을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소행성이 파이톤이라는 소행성인데 과거에는 이게 혜성이었을 거다. 혜성이 태양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날아갈 거 다 날아가고 네. 안에 돌덩어리들만 남아서 소행성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파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난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날이 12월 14일 그중에서 밤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시간당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네. 근데 10시가 넘어서도 계속 이제 기점은 그 지점이지만 일단 새벽에 갈 수도 별똥별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날 밤에는 작정하고 두꺼운 방한복 입으시고 네. 다만 이제 12시 반 정도 지나면 이제 하얀 좀 지난 달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아주 밝은 것들만 보이겠죠. 네. 근데 워낙 별똥별이 많기 때문에 달빛 속에서 별똥별 밝은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너무 어두운 데서 보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12월 14일 일요일 밤입니다. 근데 너무 또 밤새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하시는데 지장 갖지 마시고 네. 별똥별과 달빛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12월 14일 밤입니다. 네, 또 14일마다 또 데이데이가 있잖아요. 12월 14일은 또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네. 또 허그하면서 별똥별 그렇죠. 좋은 기회네요. 네. 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또 연인들끼리 또 사랑하는 친구끼리 꼭 껴안고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밤 9시에 동쪽 하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